안녕하세요. 트럼펫 트롯 홀로서기 강성원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단풍놀이 갔다 오셨는지요? 자, 이 즐거운 날에 이 팩과 행복이 항상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자, 제가 썸네일에 소리 잘 나는 입술이 따로 있나요? 만들면 되지. 소리 잘 나는 입술 있습니다. 입술이 얇아서 두꺼워서 이러한 문제가 아니라 소리 잘 나는 입술을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튜터를 운영하면서 안부셔에 대해서 엄청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아직 안 되시는 분은 제가 오늘 또 이렇게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가까이 가서 잘 떠는 입술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펫 소리는 어떻게 나죠? 불어서 입술이 떨어서 그렇죠. 그게 합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즉, 호흡을 내가 불어서 입술이 떨어서 입술이 진동이 시작되면서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근데 입술이 안 떤다. 이것은 소리가 안 난다. 잘안 떤다. 소리가 잘안 난다. 잘 떤다. 잘 난다. 힘이 들어갔다. 힘이 들어간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안 떠는 우리 회원님들의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안 떤다. 말 그대로. 자, 가까이 가서 보면은, 자, 입술이 떠나, 안 떠나? 안 떨죠? 떠는 입술은 이것을 말합니다. 자, 제 입술을 잘 보세요. 조금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떠는 입술. 떨리는 게 보이십니까? 1초에 300번 이상 떨어야 좋은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그럼 입술이 안 떤다. 자, 요것은 제가 바람만 부는 겁니다. 이것은 뭐죠? 치아와 입술 간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겁니다. 이건 바람 소리죠. 그러면 트럼펫에서 입술이 안 떤다고 소리가 안 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소리가 날까요? 입술이 안 떨리고 바람에 의한 소리. 요런 소리입니다. 우리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들께서 이런 소리. 소리는 소리인데 소리가 아니죠. 이것은 바로 소음이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냥 이렇게 부는 거. 자, 그럼 떨게 하려면은 간단합니다. 입술, 치아에 붙이세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입술을 붙여야 합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 소리가 안 나는 겁니다. 어떻게? 입술 끝에다 힘을 주세요. 예? 자, 떨리죠? 이 소리가 시원해야지 맑은 소리가 나는 겁니다. 이 버징 자체가 이건 버징이 아닙니다. 이런 버징은 자, 힘이 완전히 들어간 버징. 이런 소리가 나는 것이고 맑은 버징은 맑고 정확한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오버돼서 아랫입술이 어떻게?
윗입술 밑으로 이렇게 떨리긴 떨리되 어떻습니까? 소리가 완전 나 살려줘. 그죠? 고음 납니다. 나지만 소리가 아니다. 소리는 좋은 소리는 입술이 떨어서 호흡을 통해서 쭉 멀리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에서 멀리 음의 높이에 맞게끔 속도를 빨리 천천히 하는 것뿐입니다. 중음, 중음, 저음, 도, 도, 솔, 도. 입술 버징으로 도레미파솔라시도 하지 마시고, 낮은 음, 중간 음, 고음, 바람 속도만 주면 됩니다. 여기서 도레미파솔라시도 만들면은 머리 깨집니다. 그냥 어떻습니까? 바람 속도를 천천히 조금 빨리 더 빨리 요겁니다. 자, 결론. 입술을 띄우지 말아라. 또안 되는 거 아랫 입술이 윗입술 밑으로 고음은 나되 좋은 소리가 안 납니다. 입술을 치아에 붙이고, 에? 입술 끝에 힘을 준다. 응? 응? 에? 그 다음에 혀떼기를 통해서 윗니, 에? 그리고 중요한 거, 치아가 다물려져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치아는 혀가 움직일 공간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에? 윗니 뒤에서 타, 타, 말을 해보세요. 타. 그러면 입술은 딱 붙어 있고, 에? 혀를 통해서 타. 이게 이런 슬픽이 안 납니다. 하지만 내가 타 하면은 이가 살짝 내려옵니다. 요게 가장 중요할지도 몰라요, 우리 선생님들. 보내주셔야 돼. 근데 이가 다물렸다. 다물려지면 안 돼요. 일로 통해서 나와야 합니다. 입술 끝에 힘주고, 응. 그리고 가지런히, 응. 들어가도 안 되고, 얘가 덮어도 안 되고, 응. 붙이고, 붙이고, 부르면 안 나요. 여기 딱, 응. 내가 피스 가운데라고 생각하고 여기다가 힘을 딱, 응? 그리고 내가 이것을 호흡으로 떨어줘야 되는 겁니다. 저음, 중음, 고음. 자, 여기서 바람 나가는 속도만 결정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소리가 잘안 나고 했던 우리 회원님들, 다시 한번 내 입술이 떠는지 안 떠는지, 이거 연구 안 하고 여기다 대고 아무리 불어도 좋은 소리 절대 안 납니다. 거울을 보고 날 때까지 하루, 이틀, 삼일, 일주일만 투자해 보세요. 나팔 안 해도 됩니다. 응? 응? 딱 대고서는 이래야 됩니다. 소리 잘 나는 입술, 내가 만드는 겁니다. 많은 영상 보고 소리만 내는 것만 듣고 계시면서 따라 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내 호흡에 의해서 입술이 떤다. 그렇지만 내 입술은
이게 떨어져 있는 겁니다, 입술이. 에? 에? 요 소리가 날 때까지 연습하세요. 보통 이런 소리 안 납니다. 안 나고 나란히 나란히 잊지 마시고 이 간격 아니다. 약간 벌려야 된다. 그리고 멀리 보내시면 이렇게 입술이 퍽퍽퍽 떠는 진동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입술이 잘 떨면 소리가 잘 납니다. 입술이 떨게끔 찾아보세요. 안 되시는 분 튜토리얼 오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카페에 튜토리얼 오시면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날씨가 많이 추워집니다. 따뜻한 옷 입으시고 트럼펫으로 따뜻한 연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